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 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아이들은 또 성장하게 됩니다. 또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이름을 지을 때만큼은 잘 심사숙고해서 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거기에 제가 10번,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2년 가까이 창명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수도 없이 많은 감정을 해왔고 때로는 사주를 보지 않고도 그냥 한자 이름만 갖고도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그 사람의 배우자 가족관계를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그 시간을 제가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사주 모릅니다. 그를 한자만 가지고도 어떤 그 한자 이런 한자를 씀과 동시에 그 사람이 어떤 건가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이런 한자를 쓰시는 분이 있다면 자 폭복자가 있습니다. 폭복자. 자 폭복자입니다. 폭. 이런 한자를 쓰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건가 뜻은 좋죠. 복을 받아라 하니까. 그런데 이 폭복자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족과 이산되는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나는 어머니 아버지와 일찍 흩어져 살든지 배우자와 인연이 약하든지 또 자녀와 일찍 흩어지든지 일단 이 폭복자를 쓰게 된다면 이산가족이 됩니다. 이산가족. 그래서 이렇게 이 폭복자 잘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다 있으면 김씨가 붙게 됐다. 김복 아니면 이복 아니면 예를 들면 안복 어떤 복이라고 해도 최복. 자, 이렇게 성을 가지고 들이댔을 때 어떤 현상이 이래도 어떤 성을 들인다. 만약에 김복이라 이름을 지으면 김자, 복자 뭐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 나간다면 성이 김이라면 이럴 때는 가족, 부부, 그러니까 부모의 인연이 약하다. 손기술, 손 기능을 갖고 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립을 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죠. 아버지, 어머니 날랐지만 나와 인연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창의적이고 기술성, 예술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용이든지 손에 재주를 부리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운은 약하다 이걸 볼수 있겠죠. 이복을 갖고 있다. 이복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성이 이시고 복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자립 독립 의지가 건하다. 스스로 자기가 독립해서 나와야 한다. 일찍 주거를 변화시키고 나와야 한다. 여기도 주거 독립이라고 스스로가 자립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장녀 혹시 맏며느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삶 자체는 굉장히 고달프다 이렇게 보겠죠. 배우자 운에서 굉장히 약하다. 안복 이렇게 나간다 해도 안자 복자를 나간다 해도 혼자 홀로 한숨을 많이 쉰다. 무슨 문제로 자식 문제나 배우자 문제나 남자 문제로 홀로 한숨을 많이 쉰다. 안자 복자를 쓰게 된다면. 그다음에 최자 복자를 쓰게 된다면 이것 또한 뭐냐? 자유분방 고부 갈등을 겪는 거다. 그런데 어쨌든 배우자운은 약하다. 그러니까 이 복복자를 쓴과 동시에 복복자를 쓴 후에 어떤 성을 좀 들이댄다 해도 배우자운과 가정운에 대한 것은 가슴앓이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요. 특히 이런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생체기 아픔을 겪는 한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뜻은 참으로 좋습니다. 복복. 그런데 이런 것은 이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가계, 어떤 그런 이름을 쓰는 것이 괜찮습니다. 화학, 전기, 열, 기계, 목재, 이런 부분에서는 복자를 쓰게 될 때는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름으로 쓸 때는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복복자에서 산자가 있습니다. 산자가. 녹돌존자. 이 산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장명에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이름을 풀이 하다 보면 산이란 글, 몇산자가 있으면서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름 자체 한자에 몇산 산이 들어가 있다면 산이란 것은 오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르는 것은 고행을 이야기합니다. 힘든 걸 이야기해 주겠죠. 또 산은 홀로 가고 외롭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쓰는 사람들은 외롭다 이걸 이야기했죠. 또 고행이다. 그러니까 고통. 여러 가지 어려운 맛을 겪고 간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이름에서는 몇 살자를 쓰지를 않습니다.
이건 산에 있는 사람들, 스님들에게나 쓸 수 있겠지, 법명으로 쓸 수 있지, 일반인들에게 이런 글자를 쓰게 된다면, 산으로 가라 하는 것은 뭐냐? 홀로 살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외롭게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이름을 몇 산자를 쓰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셉니다. 왜? 산을 홀로 가니까, 외롭게 가는 거니까, 주변색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세니까 자기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름에서는 이런 글자를 쓰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꽃하자가 있습니다. 꽃하자. 여성의 꽃하자를 씁니다. 풀초가 이제 풀이 된다. 그러니까 꽃이 피겠다 이걸 이야기해죠. 그러나 이 화자를 쓰는 사람들은 뭐냐? 일단 종교가 개입이다. 종교계. 무조건 종교를 가져라. 그런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화자를 쓰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자영업보다는 오히려 소속으로 가는 게 좋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소속. 급여 받는 것이 있다. 자영업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급여를 받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했죠. 왜? 일찍 하게 되면 배우자에서 굉장히 아픔을 겪게 되는 거지. 꽃이라는 것이죠. 꽃이라는 것은 잠시에 꽃이 피고 진다는 것입니다. 1년 12달 꽃이 피지 않습니다. 꽃은 잠시 피었다가 지기 때문에 영광은 짧고 그리고 그 나머지 어둠의 시간은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꽃다자를 이름에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씁니다. 이건 남자들에게 많이 쓰고 여자들에게 많이 쓴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과 동시에 저는 금방 이야기했죠. 배우자원의 기운 자체가 약하다 이야기했죠. 급여를 받아야 한다. 장사한다면 좀 힘들 것이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게 만약에 꽃다자를 쓰는 사람들이 가을철에 만약에 가을과 겨울에 겨울생이 나면은 가을과 겨울생이 나면 이 꽃하차를 쓰는 사람들은 홀로 한숨을 쉰다. 실인학당 홀로 한숨을 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배우자 문제, 자식 문제. 자식 문제가 없으면 배우자 문제로 홀로 한숨을 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주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런 글자를 쓴과 동시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장명에 우리가 장명에 쓸 수 있는 글자는 8142글자 참으로 많습니다. 이왕이면 그 좋은 글자를 골라서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뭐냐? 부용 한자라는 것인데 전혀 부용 한자가 아닌데도 부용 한자라고 어기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빛을 영자입니다. 빛을 영자. 이 빛을 영자는 상서로운 글자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부용 한자가 아니에요. 근데 부용 한자가 아닌 글자가 참으로 많은데 부용 한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불용한자라고 하는데 왜 불용한자랍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못해요. 논리가 없어요. 그냥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삼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얘는 빛을 역자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대지를 비추기 때문에 이건 중앙앙입니다. 중앙이라는 건 토를 이야기해요. 토. 여기는 화와 토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사주에서 화와 토가 필요한 사람은 최고의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갑이다. 갑이 묘월에 태어났다. 갑진이다. 병, 정묘다. 만약에 이런 경우를 갖고 있다 하면은 갑이 묘월이고 그냥 갑신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영자를 쓰게 되면 기가 막히죠. 이게 갑목에게. 갑목에게 태양빛을 주고 자라는 거니까 그냥 흙까지 주니까 없는 흙까지 주니까 이때는 최고의 존 보양이 되는 한자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게 불용한자는 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불용한자가 아니라 단지 뭐냐 불용한자가 아니라 사주서 오행상으로 예를 들면 을미 자체가 있고 정미가 있고 정미가 있을 미월에 있을 때 보통 사주에서 화기가 많을 때 이럴 때는 얘가 들어가면 이때는 좀 좋지 않아요. 이건 불용한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얘에게 얘가 가장 맞지 않는 글자이기 때문에 낙인 찍힌 것 어떤 좋은 글씨처럼 낙인 찍힌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한자에 속하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거나 이들은 이 빛일령자가 불용한자가 아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무당이 제가 장명을 했는데 무당이 이걸 갖고 불용한자라는 거예요. 제가 장명 지어준 사람이 왔어요. 원장님이 이게 지금 현재 불용한자는 저는 장명 여서 해갔는데 왜 이 글자를 썼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 소리를 들었냐? 무당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왜 이걸 불용한자라고 합니까?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왜 불용한자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자기도 그렇게
그냥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런 사주에 좋습니다. 겨울생에게 참으로 좋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개축이 들어와 있다. 이게 해가 들어와 있다. 이런 경우에도 개축, 개해 이렇게 있을 때도 이런 별자는 참으로 좋습니다. 이 속에 이런 간목 자체가 뿌리를 내리고 토의 기운 자체를 막아주니까 기가 막힌 한자에 속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때는 이만큼 좋은 별자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에서 우리가 많이 또 쓸 수 있는 글자가 있습니까? 봄춘자가 있습니다. 봄춘자. 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 짧은 시간을 이야기해요. 잠깐 꽃이 피었다 치는 거고 아니면 짧은 계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얘는 봄춘자를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광은 있습니다. 한 번의 영광은 있어요. 그러나 영광은 짧고 어둠은 길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봄춘자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그 장면에서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봄춘자를 쓰는 사람들은 봄에 말 그대로 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인묘진에 가면서 만약에 예를 들면 겨울생과 축월과 축생과 인묘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봄춘자를 쓰는 것은 그래도 좀 나으나 가을 겨울에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그런 힘든 것을 가져다 준다 이걸 이야기하죠. 근데 봄춘자를 쓰는 사람은 어떤 사주에 상관없이 좀 기분파적입니다. 그리고 뭐냐 밖에서 활동하는 건 좋아해요. 그러나 뒷힘이 좀 약하다. 그냥 이 글자를 쓴 것 같은데 뒷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처음에 동작하고 이런 힘은 좋은데 마무리에서는 좀 힘이 약하다. 영업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안내하는 것은 좋으나 마지막까지 끝마무리 해갖고 당기는 힘 자체는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자가 있습니다. 은자. 쇠금변에다 은은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쇠금변에다 은은자를 갖고 이 은자를 쓰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 글자를 쓰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는 예를 들면 이공계열 쪽을 이야기합니다. 이공계열 쪽으로 가라 남자들 같으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냐 문화예술 쪽으로 가라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자를 쓴과 동시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일단은 고집이 셉니다. 은은자를 쓰는 사람들 자기 색깔이 강해요. 그리고 이 은자를 쓰는 사람들은 여성에게 있어서만큼 특히 이 은자를 쓰는 사람들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좋다. 늦게 했을 때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조기에 결혼한 사람들, 이 은은자를 쓰는 사람들은 가족분 이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인연 자체가 약해요. 아버지와 인연 약하고 특히 김씨, 이씨, 박씨라면 김씨, 이씨, 박씨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은자를 쓰게 된다면 대부분이 김씨는 예를 들면 가족,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운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 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촉대 메고 자기 스스로 집안에서 촉대를 메고 하고 박 씨를 갖고 있는 사람 또한 뭐냐? 가정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을 갖고 있는 사람, 특히 은자를 쓰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악재가 있다 이걸 이야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쓸 때는 그 쇠금변을 쓸 때는 뭐냐? 사주에서 경금 자체가 부족할 때 좀 보완해주면 좋겠구나 할 때 이런 글자를 쓸 때 좋은 것이지 또 특히 사주에서 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쓰게 해준다면 이런 부분 집안에서나 삶 자체가 굉장히 가혹하고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에는 힘이 있다. 막 쓰고 있지만 그 한자에는 반드시 어떤 중요한 역할에서 그것을 헤쳐나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한자도 있고 오히려 거기에서 수렁에 빠져서 깊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멈추는 그런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명에서 이왕이면 이런 한 글자 한 글자를 선택해서 사주에서 진짜 필요한 글자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조합을 하게 되고 그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장명의 꽃은 삼원오행의 중심을 잡을 잡아서 장명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잖아. 저는 장명의 꽃이 삼원오행에 있다고 봅니다. 삼원오행은 천지인을 이야기 하늘과 땅의 기운이 있냐 하늘의 기운이 있냐 땅의 기운이 있냐 인복이 있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장명에서 그 삼원오행을 잘 맞춰놓은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만큼은 함부로 짓지 말아라. 이름만큼은 정말 심사숙고 전문가를 통해서 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사주에 전혀 상관없이 사주를 주지 않고도 저에게 주지 않고도 그냥 한자만 이 세 글자만 어떤 한 글자 이게 이름을 세 글자만 준다도 제가 쭉쭉쭉쭉 아주 깊게 읊어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읊어낼 수가 있습니다. 단 오늘 다음 달이 어떤가 이 부분만 나오죠. 올해가 어떤 건가 이런 부분만 장명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의 가족 성격 결혼은 직업 이런 부분은 한자만 갖고도 이름 한자만 선명하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중요하다. 정말 고수들에게는 이 한자 한 글자만 봐더라도 그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한자에는 고유의 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태생에게 맞는 그 좋은 한자들이 많으니까 그 한자를 잡아서 그 태생에 맞게 잘 재단해서 이름을 지을 때 금상첨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잘 지어놓으면 자기 값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